안녕하세요. 캐나다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캐물치 엘리샤 쌤이라고 해요. 오늘은 집에서 항상 자기 혼자서 목 잡고서는 꾸두둑 하시던가 아니면은 막 목에서 소리 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 최대한 그거 안 하게 비추처럼 혹은 되게 센시티브 그래서 되게 민감한 곳이어가지고 vessel이라든지 뭐 artery이라든지 동맥이나 정맥 그리고 모든 이제 혈관들이 이제 목 쪽에 많이 이렇게 그래도 그 전문가의 지식 없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하시는 거는 조금 소프트 티슈라든지 여기 있는 뭐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조인트 그 관절 마디마디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대체적으로는 저는 비추천합니다. 그래서 목 꾸두둑 하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마칭하시고 또 목이 항상 결리다 아프시다 그런데 가슴 쪽으로 아프시고 어깨 쪽으로도 아프시고 이게 쭉 아파가지고 여기 엄지손가락까지 이렇게 페인이 내려가신다 그러니까 통증이 내려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마칭해 주실게요. 오늘 알려드릴 근육은 스켈린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이 스켈린이라고 하는 근육은 세 가지 파이버로 되어 있어요. 파이버는 근육 섬질인 거죠. 이 섬질은 앞에 쪽 그리고 중간 쪽 그리고 뒤쪽 그렇게 해서 엔트럴 Bare, Middle, Posterior 이 세 개로 되어 있고 세 개가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볼 거예요. 자 만약에 팔을 이렇게 올리셨다가 옆으로 이렇게 딱 내리셨을 때 여기 목 쪽 앞쪽으로 이렇게 페인이 있으시다 아니면은 막 되게 엄청 땡기는 느낌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 다 똑같이 엘보 피고 가셨을 때 옆으로 가셨을 때 여기 느낌이 있으시다 그런 분은 지금 제가 오늘 올리는 비디오를 끝까지 마칭해 주시고 같이 스트레칭법이랑 운동법 같이 들어가 봅시다. 자 스케일린이라고 하는 근육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. 일단 스케일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SCM 근육이라고 하면은 요쪽 밑에 쪽으로 약간 안쪽으로 있는 게 스케일린 근육이거든요. 여기가 이제 아마 포스터리어 그래서 뒤쪽에 있는 스케일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마사지 해드릴게요. 이렇게 하시면서 쭉 잡으실 건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바닥을 이렇게 봤었을 때 저림 현상이 만약에 손에 오신다 그러면은 그분은 요거 스트레칭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스케일링 스트레칭은 잡아서 옆으로 후 하시면서 30초 여기서 홀드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컴백업 하시고요. 자 30초 들어갑니다. 같이 하실게요. 자 우리 코로 숨 쉬시고 입으로 숨을 후 하고 내쉴 거예요. 우리 이거 하실 때 귀가 숄더 어깨 쪽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고서는 턱을 살짝 들어보실게요. 오케이 자 턱을 살짝 밑으로 내쉬면서 느낌이 더 나신다 그러면은 턱만 아주 한 진짜 1-2cm 정도만 움직이시면서 그 앵글을 찾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자 거의 다 했어요. 자 우리 그래서 반대쪽도 같이 들어가실 거예요. 제가 이거 안 하면은 30초 안 하실 것 같아서 제 동영상 보시면서 하는 김에 같이 스트레칭 들어갈 거예요. 이 스트레칭은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해가지고 항상 하루에 30초씩 투자하시면서 하게 되면은 아마 되게 목이 많이 한결 편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. 자, 거의 다 하셨어요. 그래서 우리 코로 해서 코 약간 코로 숨들이 마실 때 여기가 움직이는 근육이거든요. 그래서 앞에서 딱 이거 하시면은 여기 움직이는 근육이 스케일링이다. 아, 그래서 여기를 쭉 잡고 있으면 돼요. 어떤 분들 여기 급소 아니냐고 하시는데 급소 아니에요. 그래서 봤는데 급소는 목젖 있는 쪽이 급소이지 그 스케일링 제가 말한 근육 쪽은 아니에요. 괜찮아요. 그래서 천천히 해요. 뭐예요? 그래서 여기 근육이 딱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.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바로 우리 쇄골 위쪽에 있는 근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는 체스트 팩 마이너라고 하는 근육을 풀어줄 건데 팩 마이너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부터 갈비뼈 3번, 4번, 5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근육이에요. 사진에서 이렇게 생겼어요. 요 근육을 스트레칭 했을 때는 팔을 이렇게 벽에다가 대시던가 문에다가 대신 다음에 90도로 엘보를 그러니까 팔꿈치를 접으시던가 아니면은 90도보다 조금 더 높이 한 110도 정도 올려셔가지고 쭉 잡고서는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렇게 내미시면은 조금 스트레칭 되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. And make sure you're breathing out too. So nice and deep breathing in.
자, 이 가슴 스트레칭을 하시려면은 90도로 팔꿈치를 맞추던가 아니면 90도보다 조금 더 위로 올리면은 이제 그 더 가슴 쪽 스트레칭을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손을 조금 더 올리시고 몸은 항상 조금 앞으로 기댄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조금 더 기대실게요. 그리고 숨 한번 후 내쉬면서 항상 스트레칭 하실 때 숨 참지 마시고 숨은 항상 내쉬어야 돼요. 자, 더 조금만 더 남았습니다. 자, 이제 끝. 오케이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케일린이라고 하는 목에 있는 근육을 하나 알아봤고요. 펙토랄리스 마이너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슴 쪽에 있는 근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거는 요즘에 이제 모든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아시죠? 거북목 그러고 아니면은 뭐 항상 되게 숄더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가지고 항상 타이트한 근육이기 때문에 디스크라든지 이런 거가 아닌 분들도 뭐 목 통증이 없으신 분들도 꾸준히 하시면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. 자, 그래서 오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항상